안녕하세요. SIB 불교교육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집 절에는 왜 가는데 11번째 시간 선혜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저축을 할 수도 없지만 잃어버린다고 해서 되찾을 수도 없고 또한 남에게 빌릴 수도 없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하고 명예와 재물과 학문을 쌓는다 해도 더 많은 욕심을 향한 아쉬움이 남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행복은 하나하나 버리고 비우는 그 마음 속에 꽃이 피어나고 그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용민 법현님의 천수경 4단계를 공부하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의 정법을 공부함에 환희와 보람을 느끼고 항상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이 멋진 공부 몸과 마음에 잘 새겨 지혜의 인생을 영위하고 주위 가족 이후 사회에 퍼뜨려 이 말세의 혼돈 사회에서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진하여 포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5가에서는 우리는 부처님 천년 뒤에 태어나 접하기 어려운 보배를 접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게 되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만 탄식하는 바는 삼척의 옛 검은고에 묘음이 거기 있으나 능히 연주할 손가락을 만나기 어려우며 또한 묘한 손가락이 있어 줄을 잘 연주해도 그 선율을 감상하는 자를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움이로다. 공부를 하면서 오온의 공안 이치와 육군으로 인한 번뇌를 잘 살피고 다스려 반야의 지혜로 삶을 영위한다고 하면 이 공부와 수행을 통해 항상 남을 생각하고 지혜를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탐진치의 탐욕은 오로지 가족만을 위한 최소한의 욕심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무장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으나 이것마저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항상 몸과 마음을 청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스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 등을 갖추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바람이고 서원인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두들 그렇게 살라고 하셨지만 문제는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를 얻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지요. 사업이 원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에 걸맞는 정당한 노력을 하고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그만큼 원인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 그만큼 사랑받을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 부처님께 빌거나 동상에게 빌고 염불, 독경, 사경, 참선 등을 하며 인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해달라고 빌거나 매달리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저도 스님의 바른 정법 배우기 전에는 사경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천수경 6단계를 공부하며 20여 년간 불자로 살며 15년여 동안은 무늬만 불자였고 한 4년여 동안 약사경과 금강경을 공부하며 우연히 석일봉 스님의 빗댄 법문을 통해 정법의 이치를 깨닫게 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러한 인연을 맺게 해준 부처님께 경하드립니다. 지금껏 독경하고 매일 108배하고 사경 염불해 왔던 자신이 지금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스님의 법문이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지녔으니 매일매일 자신과 가족과 제 주위 분들께 제가 지닌 행복을 나눠주고 노력하는 삶을 살겠으며 제가 어리석음으로 남과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머릿속엔 스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법이 있으나 아직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육군의 작용으로 분별심이 생겨나서 상대를 파악하고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부처님처럼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삶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밖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마치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둥지를 버려야 하듯 외부에서 추구하려는 세계를 버리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보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진통인 것이니 속상해할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욕망은 욕망으로, 고통은 고통으로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어찌 건강을 생기고 이별의 아픔을 모르고 어찌 만남의 기쁨을 알 것이며, 불행을 겪어보지 않고서야 어찌 행복의 단맛을 느끼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올바른 불교를 알고 올바른 행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희망과 행복은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면목이 없고 돈은 형태가 없으며 구름은 일고 사라지고 물은 흐르고 흐르는데, 부질없는 한몸 부지런히 한 평생을 만들고 가꾸어도 한 줌의 재가 되어 날릴 터 괜스레 헛짓만 하고 바람되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여여한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혜지였습니다.